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은 진짜 간편하게 바닐라 라떼를 만드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필요한 건 1, 2 캡슐 머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닐라 맛 우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 2 캡슐 커피가 하나 필요해요. 간편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바닐라 맛 우유에 이 캡슐을 하나 넣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편하게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열이 되는 사이에 이 위에 뚜껑을 열어줄게요. 그리고 한이 정도 아주 조금 우유를 마셔줘야 돼요. 우유를 조금 마셔줬고요. 이 우유가 무슨 맛이냐면 투게더를 녹였는데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보다는 살짝 연한 그런 맛이 나요. 캡슐을 넣어주고 바닐라 맛 우유를 구멍에 맞게끔 맞춰준 다음에 추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짠! 진짜 초간단한 바닐라 라떼가 완성됐어요. 만드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이거 올리기도 조금 민망한 영상이긴 한데, 바닐라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빠서 이렇게 빨리빨리 커피를 만들어야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신 차려야 되니까 아침에는 보통 캡슐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 이렇게 간단하게 바닐라 라떼나 아니면 바나나 맛 우유에도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먹곤 합니다. 먹을 때는 퀘 저어서 오늘은 진짜 간단한 이런 커피 영상으로 가지고 와서 좀 민망하네요. 내일은 좀더 복잡한 커피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